대기실에 계실 때. 아, 간만에 여자친구 생긴 듯? 안녕하세요. 이다의 게임방송 편집팀입니다. 이번 결혼식 영상을 편집팀에서 촬영하게 되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마이크 문제로 인해 영상 대부분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원이 꺼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촬영하고 다닌 못난 저희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여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죠 주제가? 네, 결혼 소감. 아, 일단은 지금 촬영하시는 분 지금 결혼 안 하셨죠? 아, 한번 해봐요. 이제 진정한 지옥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일단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와주는 거랑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올까 했던 사람이 오는 거. 방송에 업이다 보니까 이게 첫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굴도 못 보신 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그런 걸로 다 잊혀지더라고. 진짜 힘들어서 뒤질 것 같은데 막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운이 나고 막. 근데 이제 영수 좀 보면 좀 힘들겠죠. 오늘 좀 그랬습니다. 뭐 그 정도?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이제 전 치워야 돼요. 들어가서 이제 남아 계시는 분들 정리 좀 하고 뭐 그래야죠. 근데 나도 겨드비 처음이야. 두 번째가 아니야. 해봐야 돼요. 리타면 안 되시죠? 리타면 안 된다. 신부님 처음 봤을 것 같았어요. 대기실에 계실 때. 아, 간만에 여자친구 생긴 듯? 원래 분명 그 사람이 사라졌었거든? 2년 전에? 오늘 다 잠깐 돌아온 듯? 이거 올리는 거 아시죠? 아, 어차피 됐지. 이제 결혼했어. 결혼하면 자기 손에 뭐 어쩔 거야. 이미 도장 찍었어. 아, 됐어. 됐어. 이제 꺼, 이제 빨리 꺼, 이제. 네, 반갑습니다. 신선한 망치입니다. 이나님의 결혼 소감? 일단 부럽습니다. 아... 네, 굉장히 부럽고요. 와이프분 예전에도 한번 뵀었는데 너무 좋으신 분 만나가지고 부럽고요. 아, 원래 축가를 불러주고 싶었지만 저보다 너무 더 대단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양보를 했습니다.
이다 너무 결혼 축하하고 형도 곧 따라갈게. 축하한다. 어떻게 이다영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 와가지고 기분 너무 좋고요. 솔직히 뭐 넷상으로만 뵙던 분들도 다 실제로 한 번씩 뵈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한 것 같고 뭐 오늘 그냥 재밌게 놀다 가려고 합니다. 이다영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치? 뭐 따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 이산디 이따님께? 그냥 지금 떠오르는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설비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 승헌이 형님의 결혼식에 왔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튼 뭐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승헌이 형 장가 축하합니다. 네 안녕 결혼 축하한다. 너가 저기 결혼식에 서 있었을 때 굉장히 좀 몰입이 되더라. 아무튼 너무 축하하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우정 쌓고 평생 가자.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사랑한다 고맙다. 아 우리 수방님 결혼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망령의 잠시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잠시만 아무튼 오글거리지만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발타님 잘 돌봐드리고 앞으로도 방송 번창하세요. 구독자 10만까지 화이팅! 이다님 아니 이젠 이다야 잘 가라. 아,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다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망령의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다님과 제가 원래부터 친했던 걸로 오해하고 계시나 사회를 부탁받기 전까지도 사실 그렇게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요. 로아라는 공통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네요. 예. 그냥 훈훈하게 네, 진짜 즐겁게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세요. 이다님 결혼식 너무 축하드려요. 아름다우셨고 행복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게임에서 딱 한 번밖에 못 뵙고 이번에도 뭐 딱 정말 처음으로 뵈었는데 되게 남모를 친근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뵈신 네네네 실제로 처음 첫인상 혹시 아 정말 훤칠하시고 와 정말 미남이시다라는 생각 아... DM으로 받은 게 정말 처음이거든요. 네. 네. 정말 MZ한 결혼식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가장 일이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뭔가 가늘고 길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고 사실 두 분 예전에 짧게 만난 적 있거든요. 식사할 때. 아 네네. 그때부터 뭔가 참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재미난 에피소드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그 결혼식이 지인 결혼식에 혼자 오는 게 처음인데. 이게 이다영 결혼식이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 또 오신 거 보니까 이다영이 굉장히 잘 살아왔구나. 앞으로 되게 행복하고 좋은 결혼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론스타크 하고 있는 DJ 눈가루로 갑니다. 결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축하한다.